업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가 대단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근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상사나 부하가 신뢰가 대단합니다. 라는 평가 있는데, 주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상사나 부하가 신뢰가 대단합니다. 이런 평가 있던데. 누가 그랬지? 왜, 걔는 왜 나한테? 실장님으로 계신 김준동 실장님이랑 시험을 함께 일하고 계신 자체인데 아니 자체 그 눈처리 두 분이 지금 실장님 그리고 시원으로서 함께 호흡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근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가 대단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뢰한 사람도 있고 신뢰 안 한 사람도 있죠. 아 얘는 신뢰 안 해요. 아, 나 너 어떻게 태우세요? 얘도 내 신뢰 안 해요. 태우 프로님 어떻게 좀 질문이 뭐였죠? 저는 김규동 실장님은 신뢰합니다. 꼭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신뢰가 없다는 건 아니고 갈등은 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이제 건전한 환경인 거고.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대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게 중요하다. 이거가 중요하다. 연말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직원분들이 다 젊고 사고도 열리시고 하셔가지고 공공기관 치고는 너무 이해하겠네. 이하동이니까. 아 그냥 막연히 좋은 직장이다. 이거는 좀 재미가 없는데. 어서 와 키알딘 처음이지. 알짜배기예요. 궁금하면 들어와서. 궁금하면 들어와. 궁금하면 들어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이죠. 보이긴 하나 보네. 아, 평화로운 분 있고 하니까. 네. 평화로운 보이는데 네. 치열합니다. 직장이 평화로운 분은 많이 힘들지 않나요? 확실히 저희 기관이 여자분들이 다니기에 좀 좋고 복지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최고. 네,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뭐, 시스템? 뭐 육아직도 잘 돼 있고. 오차가 있으니까 숨은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숨어 있잖아. 네. 그런데 편차는 뭐 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일이 많아서 편차가 네. 없어졌다. 네. 입사하고 4년 반 동안 비슷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순환이 되니까 되다 보면은 길게 보면 뭐 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들어가는 거야? 자기소개 한 5초만 하고 바로 키 할게요. 독일 박사 김말입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독일어 한마디 뭐 한번 해보고 센타? 네. 독일 박사 김말입니다. 삼인지 키 키알디에 대해서 알 알고 싶다면 D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진짜